하진 안 된다니까요. 잠시만. 네, 괜찮아. 잠깐만요. 줄 서세요, 줄. 태훈아, 제부 여기요. 가주세요. 지금 쉬시라고요. 아, 정말. 바로 끝이야, 우리 끝. 죄송합니다. 저 먼저 가볼게요. 잠깐 정리하고 죄송합니다. 와, 아니 우리 아주버님 이제 진짜 탑스타시네요. 아, 불편한 자리 옮길까? 아니야 괜찮아.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탑스타 자리가 너무 익숙해져서. 요즘 팬들 워낙 세련돼서 에티켓이 좋잖아요. 영화 오디션 보셨다면서요? 맞다, 그 우예대미. 예감은 좋은데 결과는 기다려봐야지. 잘 됐으면 좋겠다 언니야. 형부도 밀어주시니까 지금이라도 언니 꿈 꼭 이뤘으면 좋겠다. 너는 경주로 바로 내려가니? 어, 조금 이따 출발하려고. 형은? 나는 저녁에 스케줄이 하나 더 있어가 뭐해야 될지 모르겠어. 끝나는 대로 내려가야지 뭐. 야, 우리 엄마가 벌써 칠순이라니. 아, 세월 억수로 빠르지 않냐? 그러게. 참, 서울 숙모님 얘기 들었나? 얼라나가 분가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생각이 싹 바뀌가 아버님 어머님도 없고 니도 없는 그 집에서 대장 노릇하고 있단다. 슈퍼 숙모님은 애기 가시지 때문에. 슈퍼 숙부님 사람이 완전 싹 바뀌단다.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애처가. 다 잘 됐지 뭐. 원하는 대로. 우리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. 그렇지? 그렇지. 어젯밤에 동석이 오빠에게 물었다. 먼 훗날 우리가 지금의 이 시간을 기억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떠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? 출발할까? 응. 식구들 빨리 보고 싶다. 나도. 그럼 출발한다. 고향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나는 지금 혜원이에게 대답한다. 눈물이 날 만큼 힘겨웠고 주저앉고 싶을 만큼 서럽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그 힘겨움과 서러움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사랑과 사람이 우리에겐 있었다고. 그래서 그 시절에 우린 눈부시게 찬란하고 아름다웠다고. 우리에게 그 시절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참 좋은 시절이었다고.